안녕하세요. 베리뷰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워킹을 와서 영주권을 따고 정착하기 전까지 힘들었던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착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이제 감사하게 살고 있지만 처음에 워킹을 와서는 진짜 겁나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처음 1년은 운이 좋게 회계 사무실에서 이제 편하게 일을 했고 이제 나머지는 보엔 농장도 이제 일을 해보려고 갔었고 그리고 호주 세탁 공장에도 갔었고요. 그리고 옷가게, 뭐,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호주 세탁 공장인데, 이제 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데가 있는데 돈을 이제 잘 준다. 그래서 맨 처음 소개시켜 줄 때, 나 진짜 힘드니까 며칠 하고 안 나올 거면 그냥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을 이제 시작하러 갔는데, 이제 첫날 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큰 기계들이 이제 호텔이나 홀리데이인 이런 데서 이불, 뭐 침구와 모든 수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면은 거기서 이제 큰 기계들이 이제 그거를 세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기계에서 나온 이제 축축한 빨래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건조하는 아이러닝 기계에 넣고 이제 건조돼서 나오는 것들 다 접어서 트롤리에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요.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일단 너무 덥고 기계하고 속도를 맞춰서 굉장히 빨리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기계에서 건조되어서 나오는 리넨들에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요. 그래서 하얀 먼지가 막 풀풀 날아다니고 뒤에서 매니저 아저씨가 이제 faster, faster 막 하면서 이제 막 체근을 해요. 이제 더 빨리 이제 막볼 때는 더 열심히 넣어야 되는데 특히 제일 힘든 파트는 이제 이불이 이제 빨래가 되어서 커버들이 나오는데 이제 큰 이불들이 이제 엉켜서 젖어서 나오면 그 끝을 찾아가지고 기계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죽도록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진짜 외국인 노동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이 아침 7시나 8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데 이제 4시에 끝나고 이제 차에 앉아가지고 거울을 딱 보면은 눈썹 위에 하얗게 눈이 내려 있어요. 그 먼지가 내려앉아서 눈썹, 기지도 않은 눈썹인데 거기에 이렇게 눈처럼 하얗게 먼지가 앉아 있고요. 집에 와서 씻고 저녁을 한 5시쯤 먹으면 이제 몸이 이렇게 천근만근 이제 그런 상태로 6시에 누우면은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일을 해도 이제 그만둘 수가 없는 게 그때가 한 2011년, 12년 정도인데 그 당시에 38시간에서 40몇 시간 이렇게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면은 주에 한 1000불 넘게 이렇게 돈이 매주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꽤 괜찮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그때 그 일이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다시 호주에 와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남편이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청소잡을 했었는데 이제 키를 갖고 있는 키잡이라고 해서 키를 갖고 있다가 열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건데요. 골프클럽이었어요, 그곳이. 그래서 골프클럽 이제 문을 닫고 가는 건데 이제 가서 이제 샤워장, 화장실 뭐 그리고 거기에 펍이 있어서 그 펍도 청소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남편이 매일 가고 저는 시간이 날때 가서 도와줬는데 거기서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창문 닦고 뭐 그런 걸 하면서 드는 생각이 가끔은 아 내가 대학 4년제 나와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사실 안들 수가 없거든요. 이민 올 때는 이제 말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굳은 일 같은 거막 더러운 일, 뭐 한국에서는 뭐 쳐다도 안 보일 일 그런 것도 여기서는 그냥 마다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다른 나라에 이민을 와서 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돈을 싸짊어지고 오지 않는 한 이제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면 학비를 내야 되고 매주 렌트 비를 몇백 불씩 내야 되고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와요. 솔직히 외국인이 초반에 할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수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잊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2012년인가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 계속 힘들었었지만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때인데 제가 한국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이제 너무너무 맛있게 생긴 김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 먹고 싶다고 딱 집었는데 그게 6불 5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밥을 덥석 집지 못하고 두번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고 내려놓고 왔어요, 집에. 근데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김밥 하나도 못사 먹으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울었어요. 막 엉엉 울었는데 막 그랬던 일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기는요. 제가 멜번에 살 때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이제 제가 집을 렌트해서 여러 명이랑 살면서 렌트비를 그렇게 충당을 해서 살면 렌트비에 부담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갖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서 남편이랑 셋이 아이랑 셋이 살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워낙 렌트비가 비싸니까 저희가 방 하나짜리 진짜 한 3, 40년 된 유닛 집을 잘못 구해가지고 이제 유닛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수유를 하려고 불을 켜면은 막 아기 침대에 막 코트에 막 기어가고 있고 벽에서 막 기어가고
있고 지금 이 거지 같은 집에서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기를 울면서 젖을 먹이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호주에 와서 정착하고 집을 사기 전까지 렌트비는 정말 무시 못해요. 이제 매주 한 400불, 500불씩 렌트비가 나가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호주에 뭐 브이로그, 맛있는 곳에서 먹방 찍고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올려드리지만 사실 이민 생활은 매우 고되고 힘든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함을 몰랐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제 얘기가 호주에 이민을 오시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힘드신 상황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호주 사는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 해볼 거니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찍을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